네, 제48회 하이원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드라마 작품상 후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TV 부문 드라마 작품상 KBS 공주의 남자, KBS 불의 SBS 뿌리 깊은 나무, MBC 최고의 사랑, MBC 해를 품은다. 네, 그럼 수상작을 발표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아, 드라마 부분은 오소연 씨가 직접 발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제48회 하이원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드라마 작품상 축하드립니다. MBC 해를 품은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올해 최고의 흥행 드라마였습니다. MBC의 해를 품은 달. 시청률이 뭐 40% 이상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모든 연기자들, 아역연기자들 비롯해서 소름 끼치는 연기라고 선보여서 온 국민이 사랑했던 드라마였습니다. 오늘은 팬 엔터테인먼트 대표 우리 문정수 선생님께서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후보작들이 다들 훌륭하고 쟁쟁한데 저희가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송구합니다. 방영되는 기간은 물론이고 해품달이 끝난 지금까지도 과분하게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수환 작가님, 또 김도훈 감독님, 이성준 감독님 외에도 그 MBC 관계자 여러분들, 또 우리 팬 식구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길을 더해 주었던 우리 열정적인 스텝 연기자분들과 기쁨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내공이 쌓인 신예 김수현 씨를 만난 건 저희로서 행운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좋은 드라마 열심히 만들어서 한류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영화 부문 작품상 수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제48회 하이원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작품상 화면으로 후보 만나보시죠. 영화 부문 작품상 범죄와의 전쟁. 안 쳤어요. 네, 꽂혔죠. 안 꽂혔습니다. 부러진 화살. 그 사람들이 다 합작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요? 팔과 화살을 가져갔죠. 써니. 맨날 엉터리 가는 거 아니야? 저 원래 쓰는 알고 있어. 어쩌면 며칠이라도 강선영 씨가 친구들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수상자를 밝혀야겠습니다. 이사님께서 해주세요. 제48회 하이원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분 작품상 부러진 화살. 네, 축하드립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석궁 테러 사건을 스크린에 옮긴 영화 부러진 화살은요, 법정 실화극이라는 장르로 큰 화제를 모으며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린박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정지영 감독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선 함께 고생한 스태프 연기자들, 저기 안성기 씨도 계시지만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누님 매형, 모든 분들이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연출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지영 감독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작품상을 다들 만나봤는데 네. 제 매니저랑 저랑 참 영화를 좋아하는데 제 매니저가 한 가지를 꼭 실수하는 게 한 글자씩을 틀려서 얘기해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저, 얘기하시죠? 저 영화를 보고 나면 저한테 전화를 항상 해요. 네. 형님 이 영화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형님. 뭐냐? 범죄와의 전성시대입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 재밌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형님. 뭐냐? 부러진 작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봤던 영화들이었는데 오늘 다 만나봤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네. 또 교양까지 다 만나보니까 네. 뭐 이렇게 만찬을 먹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포만감이 들어요. 아, 나만 네.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요. 예, 탄탄한 대본, 치밀한 연출과 또 네. 완벽한 연기, 작품의 이런 구성 요소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서 최고의 작품을 빚어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48회 하이원 백상 예술대상, 이번에는 TV 부분 최우수 연기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제 좀 뜨거워지겠죠? 제48회 하이원 백상 예술대상, 이번에는 TV 부문 최우수 연기상 시상이 이어집니다. 시상에는 전년도 수상자이신 정보성, 한효주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효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상이라는 건 참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지치지 않고 참 좋아요. 예. 다음 작품 할 때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되어주고. 저도 작년에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또 그 원동력과 에너지로 작품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영화도 좋은 영화 열심히 찍고 계시잖아요. 네.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올해는 시상만 하러 오라고 해서 좀 섭섭하대요. 서운하셨어요? 네. 많이 서운했습니다. 서운하죠. 네. 농담이고요. 제가 받을 때는 참 기쁘지만 이 후배들이 수상하는 거 보면은 그 행복이 두 배입니다. 진심입니다. 네. 그러면 선배님께서는 어떤 후배분이 상을 받으시면 더욱 기쁘시겠어요? 작년과 금년 초에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후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네. 정말 마음속에서는 누가 받아도 다 좋은데 제가 꼭 누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인데 후보에 있나 모르겠네요. 과연 그 후보분이 네. 어떤 분이실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그럼 제48회 하이원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해를 품은 달 김수현, 정아, 공주의 남자 박시훈, 정아 나한테 한번 뻗대보지 그랬어. 브레인 신하균, 나는 싸가탄 냄새 안 나게 싹 빨아놔. 최고의 사람 내 차승원 티를 아직이 많다. 뿌리 깊은 나무 이 얼마나 내 정서를 잘 표현하는가. 자,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 제가 꼭 받았으면 하는 후배가 지금 후보로 있거든요. 오, 그러세요? 네네네. 발표하겠습니다. 제48회 하이원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MBC 해를 품은 달 김수현씨 축하합니다. 네, 김수현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품달에서 차갑고 시니컬한 왕 역할을 정말 잘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김수현씨 해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보석 씨가 말씀하신 후배가 김수현 씨였나요? 김수현 씨가 바로 그 친구였나요? 아, 그래요. 참 다행입니다. 김수현 씨, 편안하게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여유로워요. 수상 소감을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이모님들 또 에키스트 배용준 선배님 또 양근한 대표님 심필순 대표님
최광영, 웅현이 형, 또 신현종 팀장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김동훈 감독님, 이성준 감독님, 진수환 작가님, 함께 하신 모든 스태프분들, 또 동료 선배 배우님들 항상 감사했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예, 추운데 함께 고생한 우리 또 현진이, 혜님이 항상 고맙고요.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예, 저희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이 순간이 진심으로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진심으로 부끄럽기도 합니다. 아주 아주 큰 숙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요, 계속해서 TV 부문. 정말 기적 같은데요. 네, 정말 제가 꼭 받았으면 했던 후배인데 사실은 좀 빠른 감이 없잖아 있는데, 결코 상 받았다고 자만할 친구가 아니니까,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좋은 배우 되리라 믿습니다. 김수용 군 다시 한번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꼭 제가 받은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먼저 후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TV 최우수 연기상 후보 만나보시겠습니다.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여인의 향기 김선아. 네? 반짝반짝 빛나는 김영주. 조금 들단 건지 이제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최고의 사랑 공효진. 나쁜 놈아. 공주의 남자 문채원. 천일의 약속 독사. 수혜. 이기적이고. 네, 그럼 수상자를 발표할까요? 이번에 선비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네, 다섯 분 다 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